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요 2번. 자, 쉬운 유형 신경 변화 부분인데. 자, 여기 이제 미션들 잘 정리해가지고, 자, 잘 해봅시다. 이제, 자, 3일, 이렇게 보통 우리는 3일 전에 이러는데, 이제, 3일 전에, 이렇게. 단지라는 말 썼네. 자, 올림픽이 시작하기 3일 전에, 아버지가, 자, call 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전화하다도 되고, 부르다도 되고, 아, 하나 더 있네. 요청하다도 되고. 전화하다, 부르다, 아니면은 요청하다, 이랬던. 여기서는 뭐다? 나를 불렀다. 그 뭔가 요청하다, 부탁하다 할 적에는 for가 꼭 나온다는 표현. 그러면은 뭐뭐를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런 말. 없으면 보통 전화하다, 부르다. 자, 좋은 일로 불렀을까, 나쁜 일로 불렀을까? 1번입니다. 자, 어떤 일 때문에 불렀을까? 자, 아직은 모르지만 뒤에 나오겠지. With the stern look. Stern look. Stern이라는 것은 엄격한. 자, 엄격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제 V 표시, 오늘부터 새로 추가되는 건데 V 표시 되는 게 있어. 그거는 자기가 셀프로 단어 시험을 보고 가세요. 예, 이런 엄격한, 이렇게 좀 엄중한, 예, 이런 뜻. Serious 이런 말하고 같은 말. 자, 그래서 이제 되게 근엄한, solemn 뭐 이런 것처럼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대. 리사야, 올림픽 끝난 다음에 뭐 할 거니? 이랬더니 그의 질문은 뭐와 같았다? 이거와 같았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느낌을 말한 건데 어떤 느낌이었다? 2번. It was like a bucket of ice cold water poured to me. 이랬어. 뭐다? 얼음 양동이 그걸 나한테 부은다. 그렇지. 얼음물이, 얼음 양동이 차가운 물이 나한테 팍. 그럼 뭐가 시원하다 아니면 뭐겠어? 뭐 멘붕이었다 뭐 이런 말이지. 자, 요거 자, 세 번째 요거의 정체는 뭘까요? 자, 진행형인 거지.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 분사야. 그런데 수동태를 썼네. 왜 이렇게 꾸며주니는데 물이 붓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진행형으로 부어지고 있는 듯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정체는 뭘까요? 네 번째. First, 일부러 빨리 하는 거. First face the reality behind the summer. Beyond summer. 여름이 지나면 그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에 force는 억지로 와다 강요시키던데 이렇게 썼어. 그럼 뭐 해다겠네. 정체가 분사. 분사 구문. 주어 동사 쓰고 분사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분사가 현재 분사일까 과거 분사일까는 문장의 주어거나 전체 주어거나 뭐 일반인이 주어거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상황 뭐겠어? 문장의 주어가 예의 주어인 거지. 그러면 뭐야?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게 되는 거지. Be forced to 하면 무슨 뜻이야? 어쩔 수 없이 뭐하다? 강요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느끼게 되면서 그래서 과거 분사 그 분사 구문의 수동태 과거 분사를 쓴 거야. 나는 다소 약하게 대답했다는 거지. 모르겠는데 아빠 이랬어. 자, 그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I'll just have to get a job. 그냥 뭐 일자리나 얻을까? Since I didn't get into any of the schools I wanted to go. 자, 이때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대학교겠지. 자, 내가 대학교 아직 못 들어갔으니까 에이 그냥 취업이나 할까 이랬지.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말했네. You might not want to start filling out any job applications too soon. Well,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지? 이거랑 이거랑은. 메일이랑 뭐예요? Well 하고 you 하고 뭐가 관련 어떤 관련이 있을까? 글쎄. 이거랑 이거랑 원래 한 문장이야. 그런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 얘가 끼어드는 거야. 얘가 끼어드는 거지. 이거는 맨 앞에 써도 되고 맨 뒤에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중간에다 쓴 거야. 스타일에서. 글쎄 넌 아마 이렇게 일 얻고 싶지 않을걸? 이런 말을 fill out. 작성하다지? 어디 갔냐? 신청서지. 구직신청서. 그렇게 빨리 작성하고 싶지 않을걸?
네가 벌써 취업할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내가 그에게 confused look, 자, 좀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여줬다는 거지. 아버지 보면서 좀 알딸딸하게 아빠 뭐지?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했대. 어떻게 한 거야? 웃었지. 브로드리 넓게인데 뭐 어떻게 웃어야지 저러 되지? 하여튼 뭐 뭐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뭐 이렇게 웃었다는 거지. Lisa, after you go to the Olympics, you are going to college. 올림픽 끝나면 대학 가! 이렇게 말한 거야. 기분이 완전 좋게. 자, 심경이 변하니까 어디서 반전이 되는가 한번 보자. 지금 반전이 되는 상황이 요 부분이야? 요 앞에야? 아니면 아직 안 나왔어? 자, 다섯 번째입니다. 어디가 반전되는 부분일까? 변하니까? 자, 심경이다, 분위기다 이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 돼, 이거를. 어떤 상황이야? 대학교를 두고 확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얘가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올림픽 출전해서 뭐 이제 대학교를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올림픽 경기를 그냥 보고 있는 건지 글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대학교를 자 be going to 했으니까 이건 뭐야? 가고 있다 되고 갈 것이다 되는데 지금은 갈 거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그 그림을 그리면 아 대학교를 갈지 뭘지 막 서로 막 긴장되고 막 걱정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대학교 간다라고 발표한 거지. 어느 부분에서 바뀌었어? 아빠 얘기한 거. 그렇지. 아버지 얘긴 부분 어디? 여기나 아니면 여기나 그 둘 중에 하나겠네, 그지?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로 압축하라면 뭘로 자기 선택하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뭘 줬대? 핸드는 주다야. 자, 주다는 give in일까, give out일까? 네. give out이야, give in이야? 주다는? out. 아, 그렇지. give in은 굴복하다고, give out 해야지 나눠주다 이런 말이지. hand in일까, hand out일까? 나눠주다는? hand out이 이렇게 주는 거야. hand in은 뭘까? 제출하는 거야. 학생은 시험지를 어떻게 해? hand in 하는 거고 선생님은 시험지를 hand out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같이 해서 자, 단어 시험에 포함시키시오. 이것들도 submit 이것도 같이 포함하면 됩니다. 이게 6번인 건데? 이건 심경이 어디서 변화했냐 그랬잖아. 6번. 자, 이게 6번. 이거 뭐 이거는 뭐 단어 포함시키면 6번은 따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줬는데 이랬어. 자, 또 된 나왔네. 자, 7번이야. 자, 정체는 뭘까? 자, 요 됐도. 자, 이 됐은 통째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 볼 적에는 번호 안 하더라도 있잖아. 이 관계사, 접속사 이거는 그냥 몽땅 다 보기. 자, 몽땅 다 보기. 자, 요건 정체가 뒤에 거라고 스테이트는 명시하다지. 여 있는 편지네? 주어가 없네. 선행사네? 뭘까? 그 다음에 뭐라고 명시됐냐면은 나는 자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합격했다 그 학교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나 들어갔다. 그 다음에 뭘 받았다? 아 grant는 허가서 장학금 뭐 이런 뜻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financial이니까 장학금이네. 그래서 오 장학금을 야 이거 내 얘기 같네. 장학금을 받을 거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는 거지. 4년제 대학교. 그렇지? 와, 대학교가 4년제도 있구나, 그지? 4년제. 굳이 여기다가 4년제라는 말 뭐라 썼을까? 4년 장학금이야? 그건 아닌데. 이걸 받는다? 그게 전문대가 아니다라는 아이가 약간 공부를 못했나 봐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4년 동안이란 말이 들어가나? Go to a four-year university. 6년이야. 그렇지. 6년이고 결국에는 이제 한 10년 걸리지. 전문의까지 가는 데는. 의대 갈 거야? 뭐 쓸데없이 뭐 그런 걸 다 알 필요 없어 그러면. 자,
그리고 자기 집에 의사가 많으면은 좋지만 자기 집에 의사가 하나도 없으면은 의대 가지 마. 두 가지 이유로 힘든데, 첫째 이유로는 자기 혼자 의대 가면은 온 친척들이 처음엔 축하를 해주다가 나중에 뭐 엄마가 다쳤는데 할머니가 아픈데 뭐 친구가 뭐 했는데 나 좀 그 예약 없이 빨리 좀 해줄 수 없겠냐 막 이런 부탁 와. 그러면은 그런 사람 치료해주면 돈이 돼야 안 돼? 가족은 돈이 안 되잖아. 끼켜야 본전이고 돈 깎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본인한테도 손해고 병원에서도 그런 거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병원에서는 돈 되는 손님을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 간호사. 그것도 괜찮지? 응. 이제 실버 시대이기 때문에 AI가 다 해주지만은 이런 나이 막 70, 80, 90, 100살 먹은 이런 분들 돌봐주는 거. 그거 간호사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참 힘든 거야. 그래서 괜찮은지, 미래. 저 그런 간호사를 꿈꾸는 게 아닌데? 그럼 무슨 간호사인데? 간호사요. 아, 그냥 간호사는 좀 그렇잖아. 왜요? 좀 이왕이면 좀 이렇게 누구니, 그. 저기 그 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그 여자 누구야? 아무도 안 떠올라. 백의천 씨. 나이팅게일 같은 막 그런 거 같죠. 유니폼도 멋있잖아. 자, 그래서 아는구나. 네, 당연히 알지. 자, 이렇게 과거 써야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 have를 써도 될까? 8번. 안 되겠지? 그렇지? Have BP나 Have B9G는 현재까지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럼 이거 합격 대수는 현재 얘기 아닌가? 과거야? 이 전체가 뭘 보고 알아? 줬다가 과거잖아. 그러면 합격한 거는 줬다보다 먼저 먼저 돼야지만 이걸 줄 거 아니야. 합격증을. 자, 그래야 되겠네. 진짜 거기서 8번에 Head를 빼도 될까 싶어요. 저 Head를 빼? 헤브로 바꿀 수 있는. 헤브로 바꿀 수 있느냐, 헤드만 써야 되냐, 이렇게지. 자, 그럼 나는 소리 지르고 뛰었다. 아버지는 나한테 허그 줬고, 뭐 춤추고, 난리가 났네, 그지? 그럼 밑에 집에서 올라왔겠지? 좀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러면서 이거 정말. 자, 이렇게 해서 8개. 자, 오늘 미션은 요 8개고, 이거에 응용 문제 줄 거야. 그거. 자, 하나 받고.